기대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주셨을까요? 이성욱 차장의 종목부터 보면요. 풍산과 리파인, LG전자, 한국항공우주, 바텍 이렇게 5가지를 주셨고요. 반종민 소장의 픽은 센서뷰, 경동나비엔, 유바이올로직스, IMT, 본느 이렇게 10가지가 더 선정됐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엄선해서 좋은 종목을 10가지 더 골라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이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추가 매수의 가격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관심이 생겨서 한번 매수해보고 싶다.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중장기로 끌고 갈까요? 아니면 단기 트레이딩을 해볼까요?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 역시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또 이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6번째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풍산을 좀 말씀을 풍산. 좀 하도록 하겠는데, 네. 풍산은 이제 어떤 구리나 구리를 이용한 어떤 동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이런 이 신동 쪽의 사업 부분과 또 이제 방산 부분 쪽에서의 그 사업 부분으로 좀 나뉘는 그런 기업인데. 뭐 하지만은 이제 신동 쪽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뭐 중국 경기도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경기가 좋아져야 이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네. 그러기 때문에 작년도 그렇고 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출하량은 좀 약간의 좀 감소세로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구리 가격도 하락 추세가 좀 나와주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단가 부분 쪽에서도 이 신동 사업 부분이 실적을 올라가게 하는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바로 이제 방산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방산 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올해 1월 달, 그러니까 대부분 이 상반기 때가 이제 성수기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다른 이제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작년 하반기보다는 올해 상반기 때의 실적을 기대하면서 지금 실적에서 이제 추정치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그 풍산에 대한 매수 관점을 유지해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방산 매출액은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는 당연히 두 자릿수 이상은 올라갈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고 특히 소구경 탄약에 대한 공급 계약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풍산 6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6번째는 뭡니까? 네, 센서뷰고요. 센서뷰. 이 센서뷰에 대한 이슈가 좀 있어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좀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RF 연결 솔루션 업체이긴 한데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5G가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12일에는 이제 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그 6G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기는 했었는데 여기에서 뭐 사업 전략 논의가 있으면서 그 6G 관련된 통신 장비주들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던 이력이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사가 기존의 그 연세대학교와 작년 그 6G 어퍼미드밴드 그 다중입출력 전이중 기술을 통한 그 6G 네. 관련된 너무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력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반도체 테스트 장비인 하이픽스 장비용 인터페이스 보드를 올해 좀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동사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시설 자금 확보를 통해서 사채 발행을 좀 최근에 진행을 했는데 최근에 좀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100억 정도 발행을 한 것으로 보는데 표면 이자율이 제로고 단기 이자율이 2%입니다. 그리고 30일 때 이게 지금 진행이 되는데 6,200원대거든요. 근데 현재 주가보다는 지금 그 발행가액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리피싱이 나올 수는 있기는 하지만은 네. 그렇다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내년까지 주가 흐름들이 좀 좋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나올수록 적은 비중을 좀 모아가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대략 그 목표가는 땡. 목표가는 얼마로 잡을까요? 요것까지만. 일단 지금 9,300원에서 12,000원 사이로 좀 보시고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센서뷰 중장기적으로 좀 모아가자라는 전략을 소개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성 차장님의 종목 바로 갈게요. 리파인을 좀 말씀드리는데 리파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출에 대한 또 플랫폼에 대한 그 상품을 제공하는 업체인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뭐 대출이 많이 일어날수록 리파인에는 이제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구조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신생아 대출 뭐 접수를 뭐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네, 그렇죠. 뭐 대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뭐 금리도 금리지만은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이 많이 늘어났을 때 이 리파인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이용 부분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금리마다 이제 금융사들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대안 대출에 대한 그 수요도 굉장히 좀 높다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저출산 관련주로서 지금 많이 시장에서 이 정책이 나왔을 때 부각이 되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이 신생아와 관련된 정부 정책의 대출 같은 이런 게 나왔을 때 네. 가장 저출산 관련주로서 이 리파인이 가장 큰 수혜주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어떤 아기용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책이 나왔을 때는 좀 약간의 실적 잡히는 부분은 이 상품 특성상 좀 못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리파인 같은 경우에 이런 대환대출이나 여러 가지 저출산 장려에 대한 대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실적이 빠르게 잡히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세 거래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Q는 지금 증가하는 추세로 가는 부분도 네. 알겠습니다. 네, 리파인 오히려 저출산 대책의 수혜주를 리파인으로 볼 수가 있다. 이 포인트를 잘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 종목입니다. 예, 경동나비엔이고요. 경동나비엔. 이 가스보일러를 좀 제품 제조 판매하고 있기는 한데 동사가 그 실적이 최근에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잘 나왔는데 올해도 이거보다도 더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에 나올 모멘텀을 봤을 때는 그 지난 3일 때 SK 매직과 영업 양수도 MOU를 좀 체결을 했었는데 매매 대금이 한 400억 정도인 걸로 압니다. 근데 가스레인지 전기 오븐 등의 재고 및 유무형 자산을 받게 될 예정인데 이게 지금 다음 달 영업 양수도 본 계약을 좀 체결을 할 예정이다 보니까 지금 기간이 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그 콘덴싱 하이드로 그 퍼네스에 대해서도 미국에 이제 작년에 첫 출하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지역에서는 특히 난방 방식이 퍼네스 방식인데 이걸 통해서도 이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연간 한 370만 대 정도 그 콘덴싱 온수기 시장의 한 5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동사의 경우에는 콘덴싱 그 에어컨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추후에는 이러한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SK 매직의 가전사업부를 좀 영위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인테리어 쪽에서도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결국은 사업 다각화적인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다 보니까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52,000원이나 50,000원까지 상승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동나비엔 오늘도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보일러 기업만이 아니라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이런 포인트, 모멘텀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여덟 번째 종목이죠. 우선 LG전자. LG전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생각보다는 이제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지금 작년이 아니라 지금 올해 1분기 때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거든요. 올해 1분기 때 영업이익이 거의 지금 1조 넘는 수준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주가 수준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움직이지 않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제가 봤을 때도 이렇게 주가가 좀 잘 안 가는 구조가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좀 있겠지만 어떤 특별한 특수한 이 사업 부분 쪽에서 실적이 느는 게 아니라 골고루 대부분의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네. 어떤 모멘텀을 받는 게 좀 약간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이제 반도체라는 특수성이 있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큰 부분이 뭐 TV 가전, 그러니까 H&L 같은 이런 사업 부분이라고 하지만 뭐 소비 경기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전망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좀 부족하지만 결론으로 본다고 한다면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한 1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는 저평가 매수 구간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LG이노텍을 제외한 다른 부분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해야겠지만 뭐 LG이노텍 자체적으로도 애플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는 과정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LG전자가 어떤 IT 가전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들어가기에 지금 편한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전자 역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실적, 1분기 실적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 주가는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니까 지금 좀 모아서 수익을 기대해보자라는 전략을 주셨어요. 감사하고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유바이오로직스고요. 유바이오로직스. 이 유바이오로직스는 백신 개발 공급 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CRMO, 그러니까 수탁 연구 및 제조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올해에 대해 좀 유니세프로부터 콜레라 백신에 대해서 한 약 5천만 도주 정도 수주가 좀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도주 한 도주당 그 계속 좀 가격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그거보다도 올해 좀 더 올라왔기 때문에 매출적인 기여가 좀 상당할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단가가 높아져서 이제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한 그 2에서 3년 정도는 그 유비콜이라고 합니다. 이 콜레라 백신에 대해서도 네. 공공 백신 시장에 대해서 좀 독점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현재 이제 콜레라 백신 개발 중인 곳으로는 인도의 바라트 바이오텍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임상 3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그 유바이오로직스 쪽이 굉장히 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유바이오로직스는 결국은 그 콜레라 백신에 따른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고 유니세프와 같이 함께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유니세프처럼 흘러가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은 주가 상승만 좀 더 반영이 돼준다 하면은 15,000원대까지도 크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 소개를 해주셨어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콜레라 백신 수주와 관련된 모멘텀 체크를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아홉 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를. 한국항공우주. 우선 좀 4분기 실적은 지금 예상치가 좀 증권사마다 틀리지만은 결국에 1,100억 그리고 최대로 봤을 때도 1,200억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수치만 1,100억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재작년 대비해서 거의 200% 가까운 영업이익의 증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전에 한국항공우주도 그렇지만은 뭐 KF 이쪽 50GF에 대한 인도나 이런 부분은 좀 순조롭게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완성기보다도 기체 부품 쪽에서의 이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죠. 이 기체 부품 쪽에서의 회복세도 지금 지속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이 영업이익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영업이익률의 상승은 이 작년 4분기도 그렇고 작년 4분기보다 올해 1, 2분기의 기대감은 더욱더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출에 대한 어떤 수주풀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이제 미국 훈련기 사업이나 여러 가지 그전에는 약간 좀 코로나 때문에 움츠러들었던 해외 쪽에서의 사업에 대한 진출 부분을 본격적으로 올해는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은 계속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폴란드에 맞춘 이 전투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작에 대한 부분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계속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까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아홉 번째 종목이죠. 네, IMT이고요. IMT. 이 IMT는 그 건식 세정 장비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고 EUV 마스크용 그리고 레이저 응용 장비 사업 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으로는 레이저 세정 장비 그 세정 장비기도 하고 CO2 세정 장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쪽에 굉장히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TSMC 등의 그 주요 고객사입니다. 그래서 같이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반도체 기업의 HBM 그 생산 설비 확충에 따른 수혜가 좀 기대가 되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HBM용의 버닝 테스트 소켓 클리너 를 통해서 공동 개발 이력이 있었던 걸로 좀 기존에 좀 이력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해서도 2047년까지 622조 원을 좀 투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소부장 업체들에 대해서 매출도 한 204조 원 정도 가량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좀 상당히 있기는 하지만은
먼 나라 얘기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네. 추가적으로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얘기가 나온 게 국내 장비 활용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뭐 HBM용의 그 검사 장비에 대해서 신규 업체 등록을 좀 진행 중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제가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INT의 경우에는 지금 뭐 11% 상승을 했지만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있을 것 같다를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INT 역시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이네요, 벌써. 바텍 말씀을 드리는데 네. 바텍도 이제 작년 11월, 12월 또 1월도 그렇고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많이 없습니다. 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실적에 대한 성장이나 또 이제 바텍 해외 쪽에서의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조금 이제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와도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이 3D 진단 장비 치과 쪽에서는 내수는 약간 좀 정체되는 상황이고 이 중국의 이 경쟁 기업도 이 기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생산력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좀 경쟁이 좀 치열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바텍이 이 북미를 중심으로 한 이 마케팅을 지금 펼치는 과정이 굉장히 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파트너사를 중심으로 한 이 매출 가능성은 저는 크게 좀 열려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미 지역에 올해 지금 증권사들도 예상 매출액을 이 1,100억 이상까지 잡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안정화가 된다고 한다면 뭐 국내 쪽에서는 큰 어떤 무리가 없는 실적이 나온다고 했을 때 여기 플러스 알파로 미국 쪽에서 실적만 받쳐준다면은 이 바텍의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4만 원 이상은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가 움직이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 관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텍까지 마지막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본느고요. 본느. 이 본느는 그 OEM, ODM 사업과 그 자체 브랜드를 통해서 화장품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네. 말씀드리겠고 해외 왓슨 등의 리테일 및 그 PB 브랜드를 통해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 등의 유명 화장품 브랜드 대상으로도 상품 개발 등의 ODM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브랜드로는 또 색조 화장이 있기는 한데 이 색조 화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미국서 지금 그 인디 브랜드 강세에 따른 실적 성장이 올해 좀 전망이 되는 걸로서로 좀 알려져 있다 보니까 흐름대로 좀 기계 가져갈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2023년 그러니까 작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했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은 대략 한 700억 이상 정도 될 것 같고 영업이익은 한 60억 이상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는 다음에 2022년 기준 매출이 600억에서 영업이익이 17억이었는데 그거보다 크게 좀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3분기 색조 화장용 그 제품 수출에 대해서도 170억 정도 기록을 했는데 미국 쪽에서 크게 이제 성장 중이기도 하고 영국 쪽에서도 좀 수출이 성장을 하는 것으로 좀 봤을 때는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서는 지금 뭐 리안나든 뭐 셀레나 고메즈 등을 통해서도 팬덤을 확보한 인디 브랜드에 대해서 대량으로 좀 출시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유입이 좀 특징적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받다 하더라도 주목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느까지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오지만 오히려 좀 살펴볼 찬스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이 중에서 탑픽 종목을 좀 골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전략도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성욱 차장님은 어떤 종목을 고르셨나요? 저는 이제 바텍이요. 말씀을 드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는 거의 4만 원 후반까지 좀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은 충분히 무리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뭐 4만 원 후반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중반이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도
거의 30% 이상은 뭐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36,000원을 말씀을 드리지만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29,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텍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어요. 지금 충분히 매수 가능한 자리 36,000원 돌파하는지 보고 그때 한 번 더 추가 매수하는 전략을 소개를 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탑픽 종목은 어떤 거죠? 예, 본느고요. 본느. 네, 그 매수가는 2,700원 이하인데 지금 2,700원 이하로 내려왔지만은 일단 내일까지 좀 체크를 하고 접근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네. 목표가는 3,200원이고요.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2,300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텍과 본느를 오늘 시장에서 탑픽 종목으로 골라봤습니다. 두 분이 골라주셨고 가격 전략까지 알려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주시고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월요일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